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달팽이가 알을 낳았잖아요, 저번 영상에. 그래서 새끼가 마침 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거에 중간에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 알을 낳았고요. 일단은 여기에 중간에 살아난 게 57일, 여기 57일에서 7개 알을 낳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52일, 38개 알을 낳았는데요. 이렇게 총합해서 75개 알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지금 몇개 낙오, 한 두세 개 정도 낙오가 됐는데요. 일단은 가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중간에 막알 위에 막 민달팽이들이 막 끼어 있어요. 보시면은. 자. 더럽게 안 잡히네. 여기. 자, 여기에 이게 민달팽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추가적인 알이 아까 중간에 알 낳았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막 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족을 밟고 댕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알, 여기 아까 알 깨어난 애들인데 이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분리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민달팽이 새끼들과 추가적인 알, 이제 37개의 알이 있고, 여기에 두세 개 정도 낙오가 된 알들이, 껍질까지는 알이 존재합니다. 자, 딱 알을 딱본 결과 여기 한 개의 낙오가 된것 같더라고요. 여기. 근데 이 친구는요, 딱 보면 뭐예요 이게? 초점. 보인다. 이게 초점인데, 자, 이 알이 여지 이거 낙오됐다기보다는 끼어났다 만것 같은데, 이것도 한 일주일 되면 중간에 다시 알 낳을 것 같아요. 새끼가 아예 생겨날 거고, 이게 다 껍질이 날 껍질. 뭐 여기에 지금 여기에 또 추가적인 새끼가 있는 것처럼 일단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걸 봐서 사육 방법을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육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냥 작은 통에다가 이 새끼가 있으면요, 내가 수천 마리를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에고박 하나를 놔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대충 놓고 하면은 돼요. 네. 그리고 달팽이는요, 이게 연체동물이에요. 이제 약간 오징어랑은 좀 약간 육성 플라나리아처럼 얘는요, 몸이 녹아요. 그래서 소금에게 굉장히 좀 취약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네, 너무 안 좋긴 하죠. 소금이 원래 안 좋긴 한데, 두부 같은 거 먹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두부에는 소금기를 빼주면요, 거기 이제 달팽이들이 환절로가 먹습니다. 민달팽이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어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미를 꺼내려면요, 굉장히 허수일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장갑을 꺼내줍니다. 왜냐, 제가 딱히 겁먹은 건 아니고요, 그냥 싫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민달팽이의 어미입니다. 암컷이고요. 암컷, 수컷. 달팽이는 자웅동체니까 뭐 중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밖에 있길래 잡았어요. 근데 애가요, 두 번을 산란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통 달팽이는 수명이 2년 정도 되거든요? 민달팽이 수명이 2년 정도 되니까, 지금쯤이면은 죽을 때가 된 거죠. 한마디로 얘는요, 요양원에 가야 돼요. 나 움직이긴 하네요, 보시면은. 자, 이게 민달팽이 이제 같은 녀석이고요. 사이즈가 체감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이즈를 뭘로 비교해야 되니까 하다가 카슘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스니 포함 카슘제인데, 자, 민달팽이고요. 자, 카슘제입니다. 딱 옆에 딱된 거고요. 딱이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끼는 그것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밥 눈알만 해요, 솔직히. 눈알보다 큰데,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사육 방법은요, 저는요, 그냥 여기다가 달팽이랑 같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애호박이랑, 여기 육지거북이 사육장 남은 애호박에다가요, 거기다 그냥 뿌려준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와, 찌꺼기가 참 많네요. 얘는요, 뭐이 정도면요, 이제 냅두면 알아서 먹고요. 알아서 이제 똥이 나올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민달팽의 사역 방법인데요. 이 친구는 조금 관리를 하다가요, 상대가 좀 괜찮아지면요, 다 부활을 끝내면요, 바로 방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는요. 아, 민달팽이 새끼를 관리하는 게참 일이에요. 약간 먹이값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에요, 일단. 새끼가 수천 마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 우와.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여기 붙어 있어요. 새끼다 보니까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새끼 때는 굉장히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꿀팁은요, 이 뚜껑을 까보면요. 여기 천장에 달팽이가 더 있습니다. 이 사육장은요, 그 마리모 사육장입니다. 마리모인데, 마리모 사육장 뜯어가지고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